제가 아우디 e-tron은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타본 전기차거든요. 왜냐면은 네. 테슬라보다도 전 진짜 아우디 e-tron만큼 재밌었던 적은 없다고 차를 보면 다른 차들 다 미러하는 그냥 저런 일반 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봤었던 미러 있죠. 그렇죠. 이런 미러를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내시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아우디의 전기차 e-tron입니다. 자, 오랜만에 Q5 시승 때 뵀었는데 이현준 대리님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디 분당전 시장 이현준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일단은 그럼 주행을 하면서 네.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우, e-tron 진짜 오래간만에 시승하는데요. 아, 그러시네.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오랜만이네. 이거. 그때 이거 터치 잘 됐어. 아, 오른쪽이구나. 지금. 이게 또 오랜만에 조작하니까 애를. 네. 디지털 미러는 또 오랜만에 조작. 이거 놔두면 사라지잖아요. 네네. 아, 전자식 변속기가 처음에는 이건 줄 알았어요. 아. 여기 이게 크니까 너무. 그렇죠. 많이 오해하세요. 이게 자체가 움직이시는 줄 알고. 네. 근데 여기 있어요. 딱 이게. 제가 아우디 e-tron은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타본 전기차거든요. 왜냐면은 블로그 때 당시 그때 전시장에서 한 번, 코엑스에서 한 번 행사 때 처음 열렸을 때. 그런 다음에 유튜브 막 시작했을 때 시승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네 번째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은 스포트백이잖아요. 네네네. 스포트백으로는 처음 시승하는 것이지만 e-tron 중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 스포츠백 모델이세요? 또. 아, 스포트백을 많이 찾으세요? 네. 저는 그냥 e-tron을 많이 찾을 줄 알았는데 젊은 소비자층 분들은 오히려 스포츠백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쿠페 스타일이 아무래도 그렇죠. 더 멋있긴 멋있죠. 제가 봐도. 그리고 또 전기차 중에 이런 디자인은 또 없으니까 그렇긴 해요. 네. 네. 제가 e-tron을 당시 진짜 재미있게 탔었거든요. 네. 테슬라도 잠깐 타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테슬라보다도 전 진짜 아우디 e-tron만큼 재밌었던 적은 없더라고 차를 보면. 저는 전기차를 e-tron만 타봤어요. 아, e-tron만 타봤어요? 다른 전기차는 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주위에 전기차 타는 친구들이나 뭐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차를 이제 또 가끔 시승을 이렇게 제가 해드리면은 차 너무 좋다고 완성도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왜냐하면은 전기차 특성상 네. 뭔가 미래틱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우디는 어차피 방향성 자체가 미래적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적이다 보니까 이런 실내 하나하나 인테리어 보면은 다 미래틱하니까 그래서 더 뭔가 전기차스럽고 그렇죠. 뭔가 시대를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듯한 그런 감각은 있거든요. 아우디 e-tron. 그래서 아우디의 슬로건이 진보된 기술입니다. 예, 그 진보된 기술답게 전기차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e-tron GT라는 전기차도 나왔었잖아요. 네,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그거를 시승해볼 기회가 있다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자, 준비해서. 아,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천천히 얘기하고 그래야 좋죠. 제가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버추어 미러. 다른 차들 다 미러하면 그냥 저런 일반 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봤었던 미러인데 그렇죠, 네. 이런 미러를 본 적은 거의 없어요. 봤던 거라면 아이오닉 5. 네. 그걸로 봤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있고 이제 e-tron은 이렇게 아래에 있고 둘 다 불편함 없어요. 저는 위를 보든 아래를 보든 상관없는데 무엇보다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화질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시승기 때도 정말 뛰어나다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화질적인 부분도 좋지만은 디자인적인 부분도 되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여기 딱 이렇게 있는 게 네. 뭔가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가려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좀 가려지면 이질감 있나라고 그런 생각도 있는데 또 e-tron은 이 밑에 있고
근데 밑에 있는 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물론 여기 있으니까 더웠죠. 어떻게 보면 깨끗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를 또 되게 좀 미지감 있다고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반 미러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미러를 많이 보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이거 항상 궁금한 게 이제 주간에만 시승을 했다 보니까 네. 야간에는 화질이 정말 좋은지 저도 궁금해서 야간에 한번 타보고 싶긴 타보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야간에도 그렇죠. 근데 듣기로는 네네. 오너들 들어보면 잘 보인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괜찮으세요. 이게 스스로 이제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제 하는 그런 기능까지 갖춰져 있다 보니까요. 뭐 저녁 된다고 해서 어두워지면서 이지감 없이 이게 지금 55카트로니까 이따 다이내믹 두고 달려볼 것이지만 제가 당시 시승해봤던 기억으로는 출력 토크 자체가 엄청났었어요. 네, 내연 기관에서 따지면 4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내니까요. 물론 제가 이 토론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얼마 전에 BMW의 iX 출시된 거 알고 있죠? 아, 네네. 그거 경쟁 모델이 이 토론이잖아요. 왜냐면 같은 준대형이니까. 그쵸. 대형 SUV. 전 그것도 시승해봤어요, 나오면서. 제가 얼마 전엔 50 모델 시승도 했거든요. 네네. 40 둘 다 해보고. 아니, 물론 제가 이토로는 나쁘다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너무 강력한 적수가 나와버렸죠. 이토론 입장에서는 IX라는 BMW에서 작정하고 아예 그냥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7시리즈를 뛰어넘을 정도였더라고요. 당연히 물론 이토론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토론 역시 지금 실내도 깨끗하고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죠. 조잡하진 않고 좋죠, 이 정도면. 그리고 스티어링 디자인은 이게 A8에서 그냥 가져온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A8 기함급 모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A8 핸들 잡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실내도 A8 좀 비슷하니까 그렇죠. 덕분에 내가 A8 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끔 하기도 하고 승차감도 역시도 A8보다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모델 자체는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예전에 시승 때문에 대구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 대구 멀죠. 네 저희 전시장에서 급속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급속충전을 하고 이제 출발했는데 보통 전기차를 타면은 좀 멀미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이지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내연기관 타던 사람들 생각해보면은 전기차는 소음이 없잖아요. 네, 네. 소음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조용해요. 그렇죠. 네,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그 이질감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이제 내연기관 소리만 듣다 그렇죠. 보니까 또 배터리가 밑에 있다 보니까 네, 전기차 특성상 네. 다 밑에 있더라고요. 가운데 쪽이나 뒤쪽 타시다 보면 좀 출력된 부분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전기차는 토크 배터리가 엄청 강력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체. 좀 멀미 나신다는데 저는 이 차를 타면서 그런 느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전기차를 몇 번 시승해 보면서 이질감이나 그런 건 잘 안 느껴지고 저는 이제 시승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게 다 받아들여지긴 해요. 야, 진짜 아우디 특성상 이 서스펜션 하나는 좋다고 하니까 이트론 역시도 코너 돌 때도 다이내믹 두고 해봤는데 하드 한 게 느껴지긴 느껴지네요. 또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에어 서스펜션인 거 잊을 수 없죠. 그렇죠.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 요즘 캠핑을 다닌다고 하시더라도 뭐 서스를 올릴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진짜 그렇죠. 이거 가속감을 다시 느껴보게 될 줄이야.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출력 토크. 차체도 뭔가 미래틱스러운데 그 미래틱하게 더 스포츠한 느낌까지 가져오면은 조합이 딱 어울리는 그런 느낌은 있고 그렇죠. 와 진짜 저는 이 버추어 미러 자꾸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진짜 재밌어가지고 이제 다 일반 미러만 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적응하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처음 시승해보면서 저는 뭐 많은 분들은 이런 디지털 미러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아이오닉 5만 봐도 공도에서 다니는 거 보면 그냥 일반 미러인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거 정말 불편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보면서 하는 거. 만약에 처음 적응하시는 분들도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시그널을 켜시거나 왼쪽으로 턴 시그널을 켜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게. 예, 이게 사각지대가 딱 여기 알려주는 게 있으니까 노란색 예. 크게. 무엇보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방향지시 등까지 켜면은 이렇게 여기 초록 그쵸. 라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이트론 자체 지금 출고하신 것 많으신가요? 저는 지금 한 4대 정도 출고해봤는데 아 4대 네. 제가 이트로 오너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한데 왜냐면 오너분들이 특히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이트론에 그렇죠. 대한 사실 완벽한 정보는 몰라요. 이런 시승기만 해봤을 뿐이지 단기간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완충 시에는 주행거리가 350인가 뭐 그 정도는 간다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겨울철에는 한 350에서 360 정도 되는데 조금 날씨가 풀리는 날이나 이제 지금 같은 계절에는 400km 정도는
주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00km. 저는 고속 충전하면은 네. 얼마나 걸려요? 배터리 용량 따라 틀린데 보통 한 20% 남은 상태에서 저희 전시장에 있는 급속 충전을 하시면은 한 35분 정도? 대부분이 다 30분 이렇게 되네요. 네, 30분, 35분. 뭐 IX만 봐도 30분 이러는데 네네. 이 주행거리 생각해보면은 원래는 제가 400km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주행거리 예전에 BMW 딜러분이 이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왜냐면은 어차피 급속 충전을 해봤자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셨고 30분밖에 안 걸리는 데다가 우리가 휴게소를 안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 역시도 새해 때 인제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네, 솔직히 휴게소 안 들린 경우 없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밥 먹을 때 급속 충전이라도 해놓는다 그럼 뭐 괜찮으니까요. 그렇죠. 금방 차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라고 해서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저희가 내연기관을 탄다고 하시더라도 달리다 보면 휴게소에 한번 들려서 기름 한번 정도 넣잖아요. 네, 넣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단지 이제 뭐 휘발유 기름을 넣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휴게소에 내려서 기름만 넣는 분들 아니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야, 진짜 정지시에 항상 밟으면은 와 근데 이트로는 대단한 점이 이렇게 막 처음에 급 출발을 해도 몸이 그렇게 팍 뒤로 안 젖혀질 정도로 안정적이네요. 다행히도 예 이런 점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IX50 탔을 때는 그게 너무 높다 보니까 급 출발할 때 좀 몸이 뒤로 딱 젖혀질 그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안정감 있게 그런 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하나 아까 얘기하려던 거 제가 전기차 특성상 사실 주행거리만 뭐 400km까지 본다면야 예전에도 사실상 어느 브랜드 뭐 1000km 가능한 차가 나온다 뭐 700km 가능한 차가 나온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야 안전성 뭐 그런 거 등등 그렇죠. 네 배터리도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그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전기차 꼭 볼 때 주행거리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성능, 안전 그런 거를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전 처음에 몰랐었거든요. 전기차 주행거리 400km 아니면 좀 그런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들어보니까 인식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휘발유대 가격이 서울에는 뭐 2,400원대 한다, 2,000원대 한다. 저희 동네만 해도 뭐 이제 2,000원대 들어선 가격이기도 하거든요. 네,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전기차 보는 사람들 요즘은 많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많이 되게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그렇죠. 이거 출고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트론 같은 경우는 네네. 받으려면 내년 정도는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3개월 정도면은 재고가 들어온다는 조건이면은 3개월 안에는 받으실 수는 있으시고요. 재고가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요즘에 반도체 대란이라고 해서 네. 수입차들이 보면 옵션을 빼서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것이든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를 빼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예, 뭐 나파 가죽을 빼서 들어온다든지 터치 스크린이 빠져서 들어온다든지 전동 시트가 빠진다든지 그런데 이제 저희 아우디는 그렇게 빠지진 않으세요. 아, 네. 아우디가 미래틱한 차다 보니까 뭔가 전자장비면서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데 일부 모델은 저희도 무선 충전기가 빠지시고 그다음에 전동 핸들이 빠지는 그 두 개 정도. 지금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핸들만 전동 핸들이 빠지는 기능. 아 전동 핸들만. 아 그러고 보니까 전동 핸들 진짜 안 들어와. 예전에 코엑스 당시에 네. 행사했을 때 시승했던 기억으로는 이게 전동이었던 걸로 기억해.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모델은 아 수동이구나. 아까 조작한 거 보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뭐 그렇게라도 받는 사람도 요즘 많잖아요. 빨리 그쵸. 차를 받고 싶다 그쵸.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동 핸들이 잘 안 쓰잖아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그냥 잠깐만 쓰는 건데 뭐 그렇죠. 한 번 딱 고정해 놓으면 거의 주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핸들을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요. 오히려 더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네.
터널 지나갔잖아요. 네. 터널 안에서 이걸 봤는데 아 화질 정말 좋게 나오네요. 터널 안에서 오히려 그렇죠. 내가 보는 이 지금 앞 그거보다 더 밝은 느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우디는 저녁에 다 보셔야 돼요. 아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도 그렇고 뭐 앞에 있는 이제 매트릭스. 네, 뭐 라이트도 그렇고. 괜히 조명 맛집이라 불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이 저 이거 진짜 자꾸. 아이 버츠어미어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안 걸리거든요. 뭐 이렇게. 내가 차를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걸 다 하나하나 그냥 적응하는 것 같아요. 여쭤봐. 네 맞습니다. 고속 주행도 해보니까 이렇게 풍절음이 잘 안 들리네요. 풍절음도 안 들리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소음 면에서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간다. 역시 이트론을 패밀리카로 많이 찾는 데는 또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뭐 승차감 지금 말하는 고유가 시대의 효율적인 부분 갖추다 보니까 여성 고객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모델이죠. 아 아우디는 여성분들도 많이 본다고 네, 하죠. 디자인적인 부분도 네. 그렇지만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엄청 신경을 쓰는 브랜드다 보니까요. 아우디가 또 어떻게 남자들이 보면은 멋있게 보이고 그렇죠. 여성들이 보기에는 또 이게 이쁘다 이런 디자인 인식을 갖게 돼요. 저도 봤을 때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알겠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그렇죠. 많이 보는 이유는 그렇다면 지금 이 이트론 스포트백 모델 가격이 얼마인가요? 55 정도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마음에 드는 점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딱 그 보라색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1억 2천이네. 아, 55 카트로가 1억 2천. 네, 스포츠백 1억 2천. 어, 꽤 저렴하네요. 그쵸. 맞아, 1억 2천 700 얼마인가? 아, 70 얼마인가 그래도. 아, 그 정도로. 1억 2천 700인가. 어, 꽤 전기차 치고는 그쵸. 저렴한 듯한데요, 이 정도. 제가 지금 타보면서 이 가성비를 다 충족시켜주니까. 그렇죠. IX보다도 가격이 매우 저렴해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 진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아니, 무엇보다도 이 가성비를 정말 다 충만하거든요. 뭐, 출력 토크도. 뭐 이렇게 좋겠다. 심지어 이런 실내 분위기도 좋고 또 가족분들이 이걸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자녀 있는 분들도. 그렇죠. 그 정도로 가성비 면에서는 다 충족시키니까요. 저는 이거 공조기도 희한한 게 대부분 버튼이나 그런 걸 봤었지만 이렇게 딱 터치하는 그런 LCD판 공조기는 정말 아우디 중에서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근데 이 공조기가 다른 브랜드에서도 보실 수 있는 공조기세요? 네 사실 그렇긴 하죠. IX도 역시 이제 터치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있다면 햅틱식이라는 거. 그쵸. 왜냐면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네네. 근데 이렇게 버튼을 딱 뭔가 마우스 누르듯이 이러면 이거 좋은 거죠, 이런. 실수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브랜드에서 보실 수 있다는 게 람보르기니 우루스에 보시면은 이 모니터 똑같은 게 들어가세요. 네. 네. 네, 그렇다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 영상으로 봤는데 아 그거 람보르기니 이렇더라고요. 아우디 그쵸. 아무래도 같은 플랫폼이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애도 후륜 조향이 들어간다고는 들었어요. 이 차량 안 들어가요. 아, 안 들어가요? 네, 이트론 GT RS. 아, 그거만 들어가는구나. 네. 아, 이거 이제서 알게 됐는데 이제 아우디의 후륜 조향을 사실상 어느 브랜드든 후륜 조향 그렇게 신경 안 썼었거든요. 그렇죠. 아, 얘는 안 들어가는구나. 에어 서스펜션은 대신 들어가. 들어가고요. 네, 네. 그것만 들어가고. 야, 그 코너 면에서도 물론 좀 안전하게 도는데. 와, 야, 아우, 야, 진짜 이거 무서워서 못 밝겠지만, 야우. 이 SUV라는 차체는 코너링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쁘지 않다. 그거 보니 패들 시프트로 보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알고 보면 회생제동이에요, 이게. 그쵸. 네, 회생제동. 맞습니다. 대부분 회생제동 하면은 현대차만 제가 봤었을 때. 네네. 네, 이거 배터리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세 개 하나 이렇게 됐었는데,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마치 내연기관 타도 그냥 그런 패들 시프트 같아 보이는데, 이게. 네.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지만 이거 회생제동이에요.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당연히 속력이 감소되고, 엑셀을 떼면은 플러스 누르면 다시 이제 원상대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다른 전 시장에서 했었는데 네네. 예, 반자율주행 갖추고 있어요. 예. 네 반자율도 같이 예, 같이 있어요. 제가 안 썼던 것 보니 지금 코스 때문에 아, 얘도 가상 사운드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달릴 때는 그러니까 뭐 웅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속도가 한 0에서 30km까지 그때는 이제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우디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네. 사운드가 그게 더 크다고 들었는데 네 아우디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운드를 이제 탑재해서
정말 진짜 미래지향. 생각해보면 Q8이 후륜조향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어째서 이트론을 안 넣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 가지긴 해요. 아무래도 모터가 지금 말해서 4륜 모델이시거든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네, 모델. 과트로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모터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후륜 조향을 좀 빼지 않았나,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지 않았었나.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도 GT에는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GT는 더 고급감 있는 차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후륜 조향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땐 또 아쉽다고도 느껴진다고도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이나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안 넣었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알 수가 없는데. 아, 코너링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우레탄, 여기는 나파가죽 그런 재질 들어가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여기는 이게 알루미늄 소재 같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알루미늄이겠죠. 대부분 그치. 이제 알루미늄 들어가니까. 뭐 여기 부분은 하이그로시. 네, 하이그로시. 지금 말 못했는데 신호 때문에. 그래도 IX가 출시됐다 하더라도 전 이트론 지금 시승해 보면서 이트론의 재미는 역시 그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너무 그렇죠. 본 면에서도 지금 재밌기도 하고, 이런 버추어 미러 같은 이런 것들도 보니까 아쉬운 점도 없고. 젊은 층들도 많이 보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젊은 층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이거 많이 보시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 연세가 있으신 고객님들이나 이제 조금 쉽게 말해서 한 50대 이상 분들은 스포츠백보다는 일반 이트론 저희 모델을 그렇죠. 찾으시는 네, 거고 이트론. 40대 고객님들이나 30대 고객님들 또는 20대 고객님들은 스포츠백을 조금 더 선호하시고, 자녀가 두 분이신 고객님들은 또 스포츠백보다는 일반형을 또 찾으시고. 요즘 쿠페가 인기가 좋긴 좋은가 봐요. 왜냐면 그렇죠. 현대자동차에서도 뭐 소나타나 아반떼, 제네시스, G80 보면은 패스트백이라고 보죠, 걔네들은. 그렇죠. 그런 라인들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뭐 BMW에서는 X4, 뭐 X6, 벤츠에서는 뭐 GLC 쿠페든 GLE 쿠페 이렇게 있으니까. 아우디에서도 요즘 쿠페 많이 보는 듯해요. Q8만 봐도 이제 공도에서 어느 정도 보이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고유가 시대 뭐 좀 계속 될 텐데 전기차 시승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아유. 지금 저희 아우디에서 올해 출시되는 Q4. 그거 Q4 이트론. 네, 이제 그게 가장 이제 기대되는 모델이고요. 그거 저는 못 갔는데, 네. 그 아는 동생들이 네. 오토쇼에서 이제 그거 봤다 하더라고요. 차는 이제 작으면서 뭔가 실용적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딱 강해 보였어요. 그렇죠. 이트론 라인업에서는 일단 올해 나오는 모델은 Q4. Q4. 네, 앞으로 2년 뒤에는 저 A6 이트론. 이트론. 네. 원래 아우디가 네.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엔 아쉽게 이게 안 들어왔다는 건 좀 흠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과속방지턱을 또 넘어보려고. 이걸로 과속방지턱을 넘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직선 구간 뭐 그런 주행이었었으니까, 제가 그 다른 전시장 했을 때는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으니까. 과연 지금 넘어보면은 일단 여기는 낮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낮은데 40km로 넘어봤거든요. 나름 지금 55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와우. 서스펜션인 거 정말 탁월합니다. 이런 지금 노면이 안 좋은 곳도 이런 타이어 노면 소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저는 이 트론을 설명을 할 때 네. 다른 설명보다는 저는 이제 하나만 딱 설명합니다. 승차감. 네. 지금은 이제 높았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진짜 이 트론은 네 번을 타도 너무 재밌어요. 승차감 하나 또 만족하고. 물론 독상사정에서는 전기차 중에서 많이 타본 걸로 이제 되겠지만, 저한테는. 근데 진짜 이트론을 전기차를 타면은 이 재미라는 거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듯 해요. 그리고 지금 또 오래 운전해오면서 마음에 들었던 이 시트 자체도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피로감이 진짜 많이 없을 듯 한데요, 이 정도면은. 그렇죠. 쉽게선 안 들릴 순 없지만. 시트 조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모니터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세요. 이 모니터 전 몰랐었는데. 여기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은 다른가요, 이게? 네,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세밀하게. 전 이 버추어 콕핏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아우디 항상 보면은 이 디지털 계기판이 너무 신선. 근데 생각해 보면
이트론 게 오히려 더 신선,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내연기관 아우디에 비하면 너무 깨끗해지고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제가 독삼사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아무래도 벤츠보다 아우디 같아요. 벤츠는 좀 화려하다고 하면, 네, 화려한 느낌이면 아우디는 좀 진짜 네, 뭔가 세련되고 뭔가 좀 이렇게 깨끗하면서도 그렇죠. 진짜, 네, 그게 좋거든요. 너무 화려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트론 시승기를 마쳐야 될 것 같고, 아유, 이건 네 번 시승했으니까 제가 또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유튜브에 물론 올린 건 이게 두 번째인데, 블로그에서도 시승을 해봤었으니까. 그렇죠. 야, 제가 이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블로그 때도 이거는. 승차감 진짜 좋습니다. 이 버추어 미러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이질감 있다, 뭐 이제 일반 미러만 봤던 사람에게는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적응하는데 단 1초도 안 걸렸거든요. 처음에도 저녁 때 이제 미러 보면 안 보이잖아요, 아래. 근데 이런 버추어 미러, 디지털 미러니까 이러면 피로감을 덜할 수 있고 사고 위험도 더 적어지죠. 이런 점은 또 마음에 드니까 저도. 그리고 이런 미래틱한 실내, 아 이건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아우디 이트론 더군다나. 뭐 혹시 음료 하나 드시고 싶으세요? 뭐 진짜 사드릴 수 있는, 제 전에 딜러분이 같이 시승해오면서 저 사드리고 했거든요 제가. 아 네. 또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 이렇게 아우디 이트론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럼 이따가 제가 외관 실내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오늘도 주행 오랜만에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트론의 앞모습을 오래간만에 보게 되는데요. 이트론 물론 유튜브 시작할 때도 한번 시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관 설명은 제가 잘 안 해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확실히 앞모습 당연히 아우디 차량 자체가 다 미래지향틱한데 이트론의 특성상 더 미래지향틱하게 느껴진 이유는 바로 대부분 그릴 하면은 이제 블랙 색상이나 아니면 크롬이 살짝만 들어갔다든지 실버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완전히 막혀있으면서 실버 타입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것 때문에 더 미래틱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것도 S라인 붙여져 있는 거는 이제 알았네요. 라이트는 디지털 매트릭스 LED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냥 매트릭스 LED가 아니라 이 눈매가 그 로봇 눈매 있잖아요. 사이버네틱한 느낌 적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사실상 제가 이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너무 많이 봤고 몇 번 또 시승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은 설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다시 타보니까 이렇게 이트론의 앞모습이 너무 반갑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번에 탔었을 때 그런 다음 블로그 때 시승했던 거는 그냥 이트론 SUV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스포트백이니까 확실히 옆라인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냥 이트론 같은 경우는 뒷라인이 직선 좀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스포트백이다 보니까 쿠페잖아요. 뒤 좀 보세요. A필러에서 C필러 내려오는 거 아무래도 뒤쪽이 좀 메리트인 것 같아요. 쿠페 특성상 네, 너무 매끈매끈한 S라인 그런 몸매를 본 듯하죠. 야, 확실히 이트론이랑 그냥 쿠페 타입이랑은 완전 진짜 정반대예요. 옆에서 보면 앞이랑 뒤는 똑같을지 몰라도 옆에서 보면 버추어 미러 일반 미러가 아니라 이렇게 디지털 미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접고 그런 거더라고요. 네 이렇게 솔직히 자동이 아닌 이상 너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수동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블로그 때랑 예전 초창기 유튜브 할 때 얘기 드렸었는데 네, 왜냐면은 이게 자동이면은 아이오닉 5나 GV60 같은 경우는 자동이거든요. 이게 그럼 더 고장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오히려 디지털 미러는 수동이 좋다고 생각해요. 뭐 접고 그런데 뭐 불편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간단해요. 무겁지도 않고 디자인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공기 저항은 정말 잘 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트론의 이 기능 잊을 수가 없죠. 이거 문 살짝만 열고 닫으면은 이렇게 스포트 클로징 들어가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휠 디자인은 이 스포크가 5 들어가는데 이 골프채 들어가는 그 있잖아요. 골프 그 느낌 같기도 하고 정말 뾰족하게 그 마치 난 모양처럼 그런 건 잘 살려냈네요, 디자인. 근데 다르게 이건 정말 스포츠한 느낌도 들지만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것들도 있고 이 너무 크기 때문인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 전륜 캘리퍼는 6P가 탑재가 됩니다. 진짜 대용량이죠. 엄청 커요. 이 디스크 역시 크거든요. 여기 보면은 물론 뭐 타공이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이즈에 걸맞게끔 엄청 커요. 와, 이렇게 스포트백의 옆라인을 봤다면 이렇게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와 봤는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마치 카이엔 쿠페 그 닮은 느낌이 있어요. 뒷모습도 이 스포트백이랑 지금 일반 이트론이랑은 확실히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이 정도는. 특히 저 이거 저 루프 라인 있잖아요. 그 저 라인만 진짜 다른 것 같고. 야, 뒤도 잊을 수 없죠. 미래지향 틱하고 특히 아우디에 마음에 드는 점 하나 있다면은 이 테일램프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 아우디의 고유적인 이 조명 맛집은 뭐라 말할 수가 없죠. 어떤 SUV든 뭐 Q8이든 Q5 뭐 등등 이런 차들보다도 뒷모습이 진짜 이트론 하나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55 카트로라서 55 보실 수 있고 50이면 그냥 50 보실 수 있고요. 옆 가운데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도 열 수 있는데 저는 킥모션으로 이렇게 열고 닫으실 수도 있다는 거. 전동식 들어가고 위에 버튼이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야 확실히 쿠페라서 높이는 다소 좀 낮아진 듯한 느낌은 있네요. 뭐 이것까지 치운다면요 더. 야, 근데 이 정도 치워도 와, 높다. 이 정도면은 가방 아니 세울 수 있으려나? 세울 수도 있을 듯해요. 네, 세우는 거 가능하겠어요. 그 정도로 높고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가방 이렇게 담았을 때 보세요. 네, 이게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트론 자체가 대형 SUV이다 보니까. 그리고 닫을 때도 버튼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킥 모션으로 열고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뒷공간 이거 말할 필요가 없죠. 무릎 공간이야 상당히 넓어요. 물론 이게 지금 시트가 뒤로 가 있거든요, 자동으로. 근데 이게 앞으로 간다면 제 키 168에서 더 나올 겁니다.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데 살짝 보면은 공조장치도 다 터치식이에요. 물론 통풍 시트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뭐 온도 조작한다든지 뭐 등등 다 터치식이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밑에는 C타입 포트 두 개가 보이네요. 그 다음 식어잭 있고. 그런데 이 스포트백이잖아요. 스포트백이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 손을 뻗을 수가 없어요. 여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쿠페 특성상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못 안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우선 앉기 전에 이 시트 디자인은 아우디 A8에서도 많이 봤었죠. 이 줄무늬 하나하나 때문에 뭔가 더 사이버펑크 그런 시트 느낌이 들고 두드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상당히 부드러운 시트예요. 좀 고급감이 좀 강하죠. 더군다나 저는 헤드레스트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주행해보면서 헤드레스트 부분이 이게 너무 푹신푹신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아우디의 하차감이 왜 좋냐면요, 이 도어 있어요. 이거 대부분 그냥 꽉 당기면 열린다 하는데 이거는 다르게 이렇게 살짝만,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살짝만 당기면 돼요.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열려요. 이거 A8에서도 설명드린 적 있는데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 점은 전자식도 진짜 마음에 들죠. 이 도어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뭔가 겉에서 보면 좀 더 크롬 같아 보이는데 이게 크롬은 아닌 것 같고 잠깐 좀 플라스틱 알루미늄 재질 비슷하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지고 여기 옆에는 알칸타라 소재가 들어가요. 이 위에는 봤던 뭐 그냥 평범한 소재? 근데 더 느낌이 좋죠. 뭐 알칸타라나 스웨이드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제가 아우디 A8에서는 수납 공간 그렇게 좋게 평가 안 했는데 이트론만큼은 수납 공간 굉장히 제가 좋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이 컵홀더 두 개 잘 되어 있고 여기는 높이는 좀 적당한 듯? 그렇게 좀 그냥 폭이 좁다라고 하고 싶네요. 얘도 USB 포트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만약 음악 터졌다면 못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오늘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 다음에도 역시 한번 시승해 본다면요. 뭐 S4도 들어왔다면서요, 시승차? 네,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 경기권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시승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S4, SQ5.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네.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한번 고성능을 해보죠. 아우디 고성능을 시승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아우디 이트로 스포트백 시승기를 마치겠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정말 많이 탄 차가 될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이트론이랑은 어떻게 보면 뗄 수 없는 인연이 돼버렸어요.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모습 뵙겠습니다. 이상, 팬맨이었습니다.